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 지지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리암리 제품, 하나는 아이구즈. 두 개의 그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그래픽카드를 보통 이제 약간 사양이 높은 고사양 그래픽카드들을 장착했을 때, 그래픽카드를 본체에다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그래픽카드 오른쪽 끝부분이 이렇게 밑에 쪽으로 처지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 처지는 현상을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준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밑에 지지대를 대서 그래픽카드가 일자로 이렇게 딱 평행하게 오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해줘 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이제 성능 저하라든지 처짐 현상을 좀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리얼리 제품을 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LED가 나오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개봉을 좀 해서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LED가 지금 나오고요. 지금 장착이 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하단 쪽에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가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하단 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띄어내야 돼요. 이걸 다 띄어내면 여기 이제 LED가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보드에다 연결할 수 있는 3핀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이 3핀 전원 케이블로 했을 때 보드에서 이제 전원이 안 먹히거나 LED가 안 나오거나 점등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요 ID로 4핀 ID로 변환해 주는 요 변환 젠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파워에 나오는 4핀 ID 케이블에다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하단 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 그래픽카드 쿨링팬에 닿지 않도록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쿨링팬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나사, 뭐 기본적인 뭐 나사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케이스에다 장착을 할 때 이렇게 요 플라스틱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요 아크릴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워셔 같은 게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워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이구즈 제품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조립한 그 본체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은 요거 약간 립스틱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것도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얘는 굉장히 좀 심플하죠,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래픽카드의 오른쪽 처짐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지는 걸 얘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여기 이렇게 고무 패킹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뭐 밑에다 하나 대주고, 그러니까 밑에다 하나 이렇게 대주고 위에다 하나 대주고 해서 이 케이스에서 미끌리거나 그래픽카드 쪽에서 미끌려가지고 뭐 그래픽카드 쿨링팬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함이고요. 얘는 굉장히 좀 조립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플하다고 할까요? 얘는 상당히 좀 체결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리안리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LED가 나와서 이쁜 거는 더 이쁘겠지만 요 친구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치하시기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간결하고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가서 조립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조립한 PC에다가 요 하나씩 체결을 해서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고요. 그래픽카드 장착된 PC에 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장착을 하려고 왔습니다. 장착을 하려고 왔고요. 요 리얼미 제품을 먼저 장착을 해볼 건데요. 불량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케이블이 다 떨어져 나갔죠. 초점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 해볼 텐데 안 되면은 요거는 교환을 신청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이구즈 제품을 먼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각도가 오른쪽이 조금 더 밑으로 처졌죠? 이 지지대를 통해서 얘를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를 빼버리면 각도가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지고 얘를 지지대를 넣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래픽카드가 이제 우측면이 처짐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고정을 할 때는 요 위치를 잘 잡으신 후에 이 지지대의 하단부에 요 패킹, 상단부에도 요 패킹을 위로 이렇게 지지대 쪽에 이렇게 지금 밑에 또 쳐지죠. 지지대 쪽에 이렇게 박아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위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래야 얘가 이제 흔들림이 없게 잘 고정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리얼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케이블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가지고 덜렁덜렁거려요. 이렇게 몇 번 흔들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케이블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불량이라서 구매처에다가 어렵게 구했는데 구매처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리얼미 제품이 정상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리얼미 쪽에 LED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본체 뒤편 뭐 선정리나 이런 것들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뒤편에 사실 뭐 선정리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선정리는 해야 되겠죠. 앞쪽에서 이 정도의 선정리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케이블들을 다 앞으로 빼가지고 막 여기다 그 정리를 해버리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선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뒤편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정리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케이블 타이는 한 15개, 한 20개 정도 쓴 것 같아요. 15개에서 20개 정도 쓴 것 같고요. 여기 지금 SSD, 하드,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조전원, 보드 보조전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는 24핀 주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케이스에서 나오는 이제 프론트 패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지지대 이거는 제가 구매처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그쪽에서 이제 뭐 교환을 받든지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